외국인과 학생 감염이 잇따르면서 충북에서는 최근 일주일 4단계 기준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70.1명으로 4단계 기준치인 64명을 넘어선 건데요. 이에 충북도가 확산세가 심각한 청주를 비롯한 3개 시군을 대상으로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오후 3시 기준 청주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20명 가운데 9명은 학생입니다. 이번 달을 놓고 보면 청주 확진자 332명 가운데 학생이 115명인데 이는 3명 가운데 1명꼴로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특히 이날 확진자 가운데 고등학생 1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 선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 불명이거나 연휴 기간 학생 사적 모임으로 이뤄진 연쇄 감염이 교내 확산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청주시는 방역이 취약한 PC방과 스터디 카페, 코인 노래방 등 청소년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14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PC방 내 음식 섭취 금지를 권고하고 스터디 카페 등에서는 취식이 불가합니다. 또 관리자가 없는 코인 노래 연습장과 인형 뽑기방 등 무인 오락실에 대해선 전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그 학생들의 그 전파를 잡지 않으면은 그 우리 지역에서 그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다른 시설에 대해서 그 단계를 높이면은 그 손해의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하기로. 충북교육청은 비상대책 점검반을 구성해 확산 추세가 있는 학교 방역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청주를 중심으로 PC방과 노래방 등을 방문해 학교 후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인접한 음성과 진천 지역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3시까지 음성에서는 외국인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가 4명 나온 진천에서는 3명이 외국인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 예고에 따른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부분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내에서는 지난 12일 올해 최다 확진자인 8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최근 일주일 도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70.1명으로 4단계 격상 기준인 64명을 넘어서자 충북도는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청주와 진천, 음성 지역의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부득이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앞서 외국인과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백신 접종을 통해 현재 62.4%인 2차 백신 접종률을 이달 말까지 7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